예. 여기 처음한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차피 저 새로운 질문은 잘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뭐 특별한 말씀 없으신가요? 장관님, 어제 여의도 선출이 가는 5천만 문법 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총선 출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제가 맞는 말 한 거예요. 네.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최종의 지역구까지 언급되면서 국민의힘에서 장관이 되게 저한테 나온 말은 아니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서 별로 다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당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장관님께서는 좀 당이나 저는 당원이 아니잖아요. 당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1년 반 내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지방의 현장 방문을 갔던 것도 같은 취지고요. 일각에서 뭐 그게 정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 정책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 이건 법무부 장관의 주요 임무입니다. 그게 총선과는 전혀 관계없는 당연히 해야 될 임무이고 여기 계신 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1년 반 동안 계속 줄기차게 돌림 노래처럼 해오던 주요 정책입니다. 그 일을 잘 하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다른 이유 얘기겠지만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와주셔서 저는 그런 점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박주민 의원이 한 장관님이야말로 이제 본인의 사투리를 쓴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춘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청주에 살아서 뭐 저한테 사투리가 좀 나올 수도 있죠. 그 사투리라는 게 이제 좀 장관님이 현직 장관이신데 너무 한쪽 진영의 편만 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취지가. 저는 어떤 한쪽 진영이라든가 그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맞는 편을 드는 겁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말에 어떤 부분이 틀린지를 지적해 줘야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좀 레토릭만 갖다 붙일 게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지적을 해줘야 대화가 되지 건설적인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 질문을 드렸죠. 어떤 공직자가 세금으로 공직생활 내내 세금 샴푸 사고 가족에게 법카 줘서 소고기랑 초밥 먹으면 저는 그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질문을 드렸잖아요. 거기다가 사투리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 질문에 답을 하셔야죠.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장관님 너무 띄우는 거 아니냐 훈비어천가 부른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국민의힘이 저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정책 얘기인데 오늘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 중에 이민청 관련된 부분들이나 좀 그 광역비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설명해 주실 부분인지 제가 가는 곳마다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 그러니까 완전히 외국인을 많이 받아들이겠다는 한쪽 목적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국인을 수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24시간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민하고 불편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일단 그 점을 출발점으로 하고요. 그 내용의 집어넣을 내용들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류 자격의 계단식 인센티브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익받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 그리고 아주 우수한 과학기술,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특혜를 줘서라도 모셔오자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한 큰 틀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틀은 불법 체류자를 엄단하겠다는 겁니다. 불법 체류와 합법 체류, 합법 체류를 늘리되 합법 체류가 아닌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적발해서 내쫓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룰을 둬서 그리고 또 하나 그 출입국 이민관리청에서 할 정책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의 젊은 분들이 그런 외국인 정책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조선업의 일손 부족을 위해서 외국인들의 투입을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기는 어차피 대한민국의 젊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많이 가고 싶어하는 영역, 그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 인력을 많이 배치하는 것, 그건 저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는다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 그걸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업종을, 특정 업종을 예를 들기는 그렇지만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외국인을 마구 늘리겠다,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지 무분별하게 외국인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컨트롤타워가 없을 때 전국적인 외국인 분포라든가 어떤 사람을 얼만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이 되고 각 부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노동부 입장에서는 노동력만 보게 되죠. 그리고 노동부 입장에서 외국인력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노동삼권을 무조건 보장해줘야 되는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사도우미 문제도 잘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우리 ILO 가입국가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격이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민정책에 있어서 국익과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주로 간다고 한다는 것은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가진 국격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역시 그거에 부합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나 아니면 여성가족부, 과거 정부에는 여성가족부 위주로 외국인 정책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휴머니즘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 위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부가 이런 컨트롤할 재량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재량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어디냐? 출입국 비자 관리입니다. 여러분 미국 가보시면 걱정되죠? 들어가서 질문 찍다 보면 혹시 제가 나 못 들어오게 하지 않을까? 비자, 이민정책, 그 출입국 정책은 그런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요. 그게 전 세계적인 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 정책을 기반으로 한 이민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익과 국민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의 이민 정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제가 지금 민주당이 비난하는 몇 가지 제가 거기서 한 얘기들 잘 안 드시고 그 업무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꼭 하고 싶습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걸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10년 지나면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탄핵이나 이런 거 물어보시니까 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질문하시니까 답을 드리는 건데 저는 질문하신 분 잘못됐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저는 어떤 질문도 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 일을 국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불편한 질문 피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도망가거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성의껏 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떤 질문이 들어올 때 그냥 도망가거나 국토 균형 발전이다 라고 하고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답을 할 겁니다. 그거를 민주당이 방해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장관님, 저한테 좀 관심을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관님 그러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일축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까지 말씀드렸다라는 걸로 답을 가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내일 민주당이 어쩌면 이정석 검사나 그 검사 관련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어떤 공직자나 누구에게 과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바로잡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시스템에 따라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데 그 문제를 어떤 정치적으로 이슈화되고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이 이름도 모르는 검사들을 쭉 나열한다? 그러면 그 숫자란 그 탄핵 제도가 과연 그렇게 쓰라고 만든 제도인가요?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불법도 안 되고 중대한 불법이 있어야만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탄핵 제도의 무게를 볼 때 국민 전체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런 정도 사안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관님 그러면 총선 출마가 아니더라도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당내 목소리 나오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제가 지금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드렸죠. 근데 제가 여기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라도 요 뉘앙스를 가지고 다시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 부분 더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러면 저 이민청 설립이나 그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예. 그 최선을 다하는 측면에서 여당이 이제 다수당이 되거나 해야만 좀
그거 설립하고 하시는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는 좀 총선 출마반의 옵션으로 생각하시는 그 최선을 다하는 측면에서 그런 거는 있으신 건지 좀. 검사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렇게 그 어떤 한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제 입장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자리에서 생각난 대로 말씀드렸지만 인구 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여와 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대비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그것에서 정략적으로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검사탄핵 TF 소속 의원들이랑 최강욱 전 의원 중심으로 그 암컷 발언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러분의 표정으로 다 나오는 문제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된 건에 대해서 발의됐어요? 아 발의가 아니고 네 탄핵 소추. 제가 어제 대전에서 말씀드린 걸로 발음드리겠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장관이 좀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모든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성의 있게 답해드린 건 맞지만 만약은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대해서까지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아니고요. 혁신위에서 스타 장관들 험지 출마 저는 스타 장관이 아니고요. 저는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인구로 이민청 설립이라고 봐도 될까요? 공직이 뭐 그렇게 뭐 심파적으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잡았던 일정들은 다 몇 달 전에 준비됐던 것이 있어요. 최근에 보면 국회 일정이 제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약간 휴직이거든요. 국감 이후에. 이때 예전에 미뤄두었던 현장 일정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보다 박범계 장관님이 훨씬 많이 다니셨을걸요. 최선을 다하시고 이런 행보를 이어오셨잖아요. 1년 반 동안. 근데 국정 지지율이 좀 낮은 수준에 머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사 탄핵 부대 대통령 추진을 할 건데 검사 집단 자체의 자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를 계속 대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유의 말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보시죠. 오늘 보니까 서영교 의원이 저보고 막 한바닥 쏟아내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도 운동권 출신의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이시죠? 보좌진을 친인척으로 채우신 분 아닙니까? 보좌진 월급에서 후원금 떼간 분 아닌가요? 자기 지인, 자녀의 형사 사건의 압력을 국회 파견 판사 불러서 전달했던 분 아닌가요? 저는 그런 분들이 마치 깨끗한 척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려고 나온 건 아닌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검사가 아닙니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지키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의인화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어느 집단에서 어떤 정권이 바뀔 때나 의인화돼서 될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는 그럼 4452의 책임을 아직도 물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고요. 어느 집단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그 집단 자체를 그렇게 악마화할 경우에는 그 기능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 검찰 집단이란 모든 국민의 범죄혐의라든가 피해를 구제하고 최종적인 기소를 담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민사적인 어떤 대행도 하잖아요. 친생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런 걸 하는 중요한 국가의 기구인 도구를 이렇게 악마화할 경우에는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 신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 속아내면 되는 것이고 문제를 바로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은 그런 취지입니까?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잘못된 부분 지적해 주십시오. 제가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니까 제가 엄정하게 도려낼 겁니다. 그런데 그 기관 자체를 악마화할 경우에는 그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죠. 그러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여러 가지 권리를 보호하는 준사법기관의 어떤 중요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것이에요. 신뢰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건 국민에게 피해가 갑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집단이 있었다. 국회의 집단이 있어서 국회가 굉장히 잘못한 것도 많고 또 돈 받은 사람 정말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국회 전체가 악마화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관이니까. 검찰도 경찰도 국세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주의를 집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 한 집단을 의인화해서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큰 손해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고 그래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을 조금만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